자, 혜민이는 2회 16이었습니다. 2회 16, 뭐 어떤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어떤 자연 속에서, 밖에서, 실외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걔들이 어떻다, 변화, 시간에 따라서 뭐 낮이냐, 밤이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가을이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먼저 단어들부터, 어휘들부터, 복화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Blue. E-L-U-E. 오케이, 좋고요. 그래서 구름들이 있다. Clouds. 구름들 말고, 구름들이 있다라는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보세요. There is cloud. Cloud의 clouds예요? Clouds. 그렇죠. Clouds 한번 길어봤자. It. Okay. Clouds인데 it이 될 수 있나요? Are. Are가 되나요? They. 지금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Are. Okay. 그래서 전번에 신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저건데 기억이 잘 안 났죠? 오케이. 전번에 틀리고 이번에 또 틀렸어요. There are clouds예요. There are clouds.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네. 그 말은 안만 길어봤자 day란 말이야. day. day is에요? day are에요? they are. 그러니까 여기 is가 오면 안 된다고 아까도 전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하늘에 in the sky. in the sk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는지 익혀야 되는데요. 언제, 어디, 누구,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입니다.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When이죠? 네. 얘는? Where. Where고요. 얘는? Who. 얘는? What. 얘는? How. 얘는? Why.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여섯 가지 질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in the sky는 이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들판 field. F I E L D. 그렇죠. 노란 yellow. Y E L L O. W 까지 있어야죠. 오케이. 그다음 많은 쌀이 있다. A lot of rice. A lot of rice는 그냥 많은 쌀이고요. A lot of rice고요. 많은 쌀이 있다고요. There is a lot of rice. There is에요. There are에요. There are. There are a lot of ri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덫을 놨는데 거기에 다 걸리면 어떡해요? Rice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a lot of rice는 많은 쌀인데 안만 길어봤자 it. it이라고 했죠. 그러면 it is에요? it are에요? it is. 그래서 자, 이 과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 선생님이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 there is를 쓰고 어떨 때 there are를 쓰는지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이 책의 마지막 경리인데 여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틀리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예?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하세요. 숲. Forest. F-O-R-E-S-T. 그렇죠. Forest. 그래서 동물들이 있다. There are animals. There are a N-I-M-A-L-S. 그렇죠. S를 붙였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 Day고 Day는 R랑 쓴다는 부분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떨 때 There is를 하고 어떨 때 There are를 하는지 이거 가지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시비 겁니다. 어떻게 하냐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놓고 맞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고쳐줘야지 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당연히 틀렸지. Animals day인데 day is냐 이 멍텅구리야. day are지. 알겠습니까? 네. OK.
오케이. 결론적으로 뭔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there is를 쓸 수 있고 there are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분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엔 now고요. 그 다음 black b a a l a c k. 오케이.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혹시 black을 하려고 하셨나요? black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별들이 있다. stars 있다네. they are stars. they are 또 모르고? they are stars. they? 이거 하고 싶은 거야? there are stars. 시험지에 또 there is stars 또 써놨어. stars 한번 길어봤자 day죠. 알겠습니까? there is stars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얀 white white. 그렇죠. 난 많은 눈이 있다. A lot of snow는 이 뜻이고요. 많은 눈이 있다니까. There is a lot of snows. 이렇게? Snow. 안 속네. 사기 한번 쳐보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rise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많은 눈이란 뜻인데 한번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에요. rice처럼 아까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here are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은 mountain. m o u n t i a n. 오케이. t a i n. 안 속네. 아깝다. 숙제 될 수 있었는데. 선생님 잘 안 외워져서 마운타인이라고 외웠어요. 모운타인이라고 외웠어요.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 고쳤고요. 저번에 틀렸던 것들 중에 이런 거 빼고는 스펠링은 잘 맞추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there is 해야 될지 there are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갈색은 B R O W N.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 그렇죠. There are people. 그리고 people의 특이한 점은 사람 한 명은 뭐라고 하냐고 선번에 했었냐면 한 명의 사람은 이렇게 한다 했어요. A person. person은 사람이란 뜻이라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사람들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S 붙이지 않고 여럿이 되는 걸 혜민이가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child, children. 이거 S 안 붙이고 여럿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또 뭐 tooth하고 또 teeth 이런 것도 본 적 있죠. S 안 붙이고 여럿이 되는 거 불규칙 복수형이라 합니다. people 불규칙 복수형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고? 사람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are. 안만 길어봤자 얘가 뭐고? day고. 그렇죠. day니까 are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산 위에 그 산 위에 뭐 the mountain? the mountain. the mountain은 그냥 그 산이고요. 어디에? on the mountain. 그 산 위에 on the mountain.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6. 오케이. 자,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color is sky? Is the sky. 더가 없어질 이유가 없어. 됐습니까? The sky. 이 덩어리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It 뭐겠어요?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 아니죠. 그러니까 it is blue 한 거예요. It is 였으니까 is it 하면 되고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the sky? It is blue. 계속해서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시험지에 there is cloud 또 써놨어. 이제 다음번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거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돌판이 노래요? The
yellow.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그 yellow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at color is the field? 그래서 더 뺄 이유 없다 했어. What color is the field? Red.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lot of rice on the field. On the field 해도 되고 in the field가 좀 더 어울리고요.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어쨌든 중요한 건 there is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What color is the forest? It is green. Okay. 초록색인 이유는 숲속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아, 목요일 날 원래 이렇게 하시나요? 아, 아니 아무튼 예, 일단 네. 알겠습니다. 시간,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Okay. 계속해서 There are trees and animals. There are trees and animals. 어디에? On the forest는 좀 이상한 느낌이야. 숲이 있는데 숲 위에 동물들이 막 있는 것 같아. 숲 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on the 말고 뭐 더? In the forest. 그러니까 숲 속에 in the forest. 숲 속에 in the forest. In the forest.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오케이, 계속해서 Now. The sky is black. Now, the sky is black. Okay, 그러니까 day란 말이야, night란 말이야? Day란 말이에요, night란 말이에요? Night. Day란 말이에요, night란 말이에요? Night가 됐단 말이죠. 네. Night가 뭐예요? Here. 춤추러 가는데 말고. 됐습니까? 밤이죠, 밤. Okay. 계속해서 They are는 분명히 아닙니다. They가 아니고 There are stars 어디에? In the sky 됐습니까? There are stars in the sky. 오케이, 계속해서 밤이니까 그 다음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Okay, summer란 말이야, winter란 말이야. Winter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네.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O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Okay, 계속해서 The mountain is. Brown. The mountain is brown. The mountain is brown. Okay. 원래 산은 초록색이라 해야 되는데, 이렇죠?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What mountain?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Okay.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Okay. 그래서 오늘 했는 거 한번 정리해 보면 혜민이는 호기에 좀 올려놔 주세요. 미안합니다. Okay. 그래서 하나가 있다고 하는지. 안녕하세요. 본문에서 뭐 해야 될지 there is 인지 아니면 뭔지 there are 인지 이제는 확실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